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망릉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망릉리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용문 들어오시다가 용문산 관광단지 쪽으로 들어오시다가 이제 우측에 조연리, 그 다음에 더 우측으로 들어가면 중원리, 예, 중원리까지는 잘 아시죠? 거기서 우측으로 좀 더 쭉 단월적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망릉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문면과 단월면 경계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은 거의 뭐 완전히 그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혐오시설도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신축 매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지 자체가 약간 전원 그 주말용 단지입니다. 뭐 테니스 펜션도 있고 거의 한 80%? 80% 정도가 다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으니까 또 주택세 포함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조그만 뭐 농막 사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농막은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가 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농막도 1억 뭐 4천 5천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요 매물은 그래도 1억 후반 정도 뭐 7, 8천대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2차선 도로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2차선 도로에서 뭐 160m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2차선 도로 이 단지 진입하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사장님께서 이 단지를 좀 개발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좀 저렴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외관 정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관하고 내부.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본 매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포장 새롭게 잘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이 아래 단지 내 메인 도로는 이렇게 아스콘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행은 가능해요. 좀 빠듯하지만 충분히 교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차 막힘 현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워낙에 2차선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포장 새롭게 포장된 대로 쭉 들어오시면 좌측에 지금 여기 보강토 아니 석축이 되어 있는 요 필지하고 그 옆에 또 바로 붙어있는 네, 필지해서 두 동이 현재 매물로 나와있습니다. 두 동 각각의 좀 뭐라고 그러죠?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좀 충족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는 좀 면적은 작습니다. 하지만 대지 면적이 넓어요. 2단 토목이 되어있고 대지 면적이 상당히 좀 넓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좀 작습니다. 작은 대신에 건축 면적은 상당히 좀 넓은 편이에요. 세컨하우스 치고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뭐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좌측에 요 매물이 아무래도 더 빨리 매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 매물을 위주로 좀 촬영할 거고요. 요 매물도 뭐 촬영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뭐 다시 저기 편집을 하더라도 두 개도 같이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포장되는데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2단으로 토목이 돼 있죠. 2단 토목 돼 있고 포장되는 부분에 차량 뭐 두세 세대 충분히 주차 가능하시고요. 자 이 공간이 메인마당이에요. 예, 이 공간이 메인마당이고 잔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잔디 시공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다 주차장으로 쓰겠다 혹은 여기다 수영장 뭐 인텍스 거 요즘에 튜브형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겠다 하시면 또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시면 되고 지금 석축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 내 땅을 거의 다 차지했죠. 수직으로 근데 꼼꼼하게 또 상단에 펜스 작업하는 요 부분에도 공구리가 다 쳐져 있고 약 20cm 이상의 공구리 또 다 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보강도로도 계단도 조성해 놓고 여기가 지금 파쇄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기를 바베큐장으로 좀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를 예, 텃밭은 저 아래쪽에 조그맣게 꾸미면 되고 요 공간을 이제 바베큐장 나무도 있고 하니까 그늘막이 좀 있으니까 조망권은 여기가 뭐 훨씬 좋으니까요. 그죠? 탁 트여져 있어가지고 요 공간을 이제 예, 바베큐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거 있죠? 그 코스트코에 파는 거 뭐 정자 같은 거
가제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놓고 여기서 좀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올라오시면 주택의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파쇄석으로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도 펜스는 어쨌든 뭐 그냥 목재 소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더 필요하시면 방부목으로 좀 더 막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저런 걸로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주택의 주변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창고도 있네요. 보일러실하고 창고 볼까요? 네, 기름 보일러 쓰고 있죠. 예, 창고로는 활용을 못하겠네요. 그냥 보일러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택의 뒷부분 공사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무너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다 있네요. 자, 뭐 주택의 외관도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목재로 이거 페인트 칠했는데 이거 사이딩 저렴한 시멘트 사이딩 아니고 목재입니다. 목재. 지붕은 판넬이고요. 예, 징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부 한번 보죠. 나름 전실 있네요. 나름 요 공간 비 맞지 말라고 돼 있고 현관문 그냥 방화문입니다. 들어가시면은 거실 공간 있고 바닥은 장판 시공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이에요. 화이트 톤. 그 다음에 창호가 이제 단창이네요. 예, 단창.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근생이라서 아마 지금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생 기준으로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주택으로 준공 변경이 될지는 용도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참고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죠. 그리고 이 안쪽이 이제 주방, 주방하고 뭐 이렇게 다용도실을 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지금 세탁기 공간이 이 싱크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배수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세탁기를 놓으셔야 돼요. 이쪽이 뭐 옆에나 이쪽이나 냉장고라든가 다 이쪽으로 좀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욕실 화장실 굉장히 아담합니다. 예, 아담해요. 딱 금액대 이제 1억대 맞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급 자재들은 솔직히 아니네요, 그죠? 딱 봐도 근데 필요한 건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냥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농막보다는 훨씬 날 겁니다. 농막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일단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예. 그냥 겨울철 제외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나는 필요하다. 예,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봤고 뭐 그냥 방 하나 거실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매물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옆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매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은 공동 지하수를 쓸 법도 한데 각각 개별 지하수로 또 이렇게 관정을 따로 파셨네요. 그 부분은 굉장히 선택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 여기다 주차하시면 되죠. 쭉 주차하시면 되고 주차는 요 도로 부지, 도로 진입로까지 해가지고 다섯 대는 좀 그렇고 4대 정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 여기 주차장에 정화조 매립돼 있죠. 그리고 이쪽엔 데크도 그래도 다 돼 있네요. 조경수도 있고 집 주변으로 이렇게 텐마루 느낌 나게 딱 다 돼 있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뭐 풀이 없습니다. 풀이 그냥 다 파쇄석으로 다 이렇게 깔아져 있다. 난 풀이 싫다. 딱이죠. 나는 진짜 싫다. 나는 그냥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매물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실 역시 요 공간은 창고로 쓰긴 좀 그렇겠네요. 자,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본 두 번째 매물은 좀 그래도 내부가 좀 넓은 편입니다. 네, 넓은 편이에요. 펜스 있고 뭐 크게 외관은 크게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없네요. 네, 바로 내부 보죠. 들어가시면은 뭐 전실 없고요. 그냥 완전 이거는 완전 그 주말용이다. 완전 그냥 와서 놀아라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시설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 분용으로 주방이 너무 좀 싸구려 같다. 바꾸십시오. 그냥 바꾸십시오. 그리고 본 두 번째 매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중창이네요, 그죠? 창호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역시나 뷰는 예, 확실히 이게 좋네요. 이쪽으로 뷰가 굉장히 좋고요. 뭐 야유회 뭐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야유회 하루 즐기고 뭐 이렇게 하긴 좋으실 것 같고 에어비앤비 돌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억대 매입하셔가지고 수익률 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방 하나 있고요. 별도 방. 욕실도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예,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샤워하고 하시려면 예, 요 정도 돼야 되죠.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욕실, 주방 이렇게 뭐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구조가 훨씬 예, 그래도 주말용으로 쓰시기에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도 한 3-4인 정도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첫 번째 매물은 1-2인 요렇게 컨셉이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쉴 수 있는 공간, 놀이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까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더 둘러봤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망릉리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그런 좀 아담한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드렸고,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오전에 10시에 나왔는데 그래도 엄청 덥네요.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니까 예, 좀 준비 잘 하시고 기후가 갈수록 좀 굉장히 변덕스럽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양평 같은 경우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 좀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사건 사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올 여름 좀 잘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 뭐 두 개 매물입니다. 어떤 게 먼저 계약이 될지 모르겠어요. 취향에 뭐 선택에 좀 예, 뭐 갈림길이 갈리겠죠. 예, 취향적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매물 좋아합니다. 땅 넓은 거. 집은 클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매물은 뭐 나쁘진 않지만 예. 또 집이 또 거실이 넓으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거 돌리기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두 개 다 에어비앤비 돌리면 수익은 잘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이런 매물 오랜만에 좀 근생 매물이죠. 근생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요. 올 여름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뭐 숙박 시설을 예약해서 이용하는 거에 좀 지치셨다 하시는 분들 저렴한 금액 대출까지 받으시면 뭐 그렇죠?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매물은 쓰시다가 팔아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사실 예, 뭐 제가 이익을 본다라고까지는 예, 수익이 난다라고 매매 차익이 난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기존에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